VSphere는 이제 구매 부분도 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 이제 VSphere 플러스 이전에 온프라미스 환경을 구축하신다 그러면 vCenter를 인스턴스당 따로 사시고 그다음에 CPU 라이센스를 가지고 VSphere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워크로드를 완전히 격리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vCenter가 복수로 필요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VSphere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스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스쿨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게 라이센스 부가 단위도 코어 라이센스로 CPU가 아닌 코어 라이센스 단위로 바뀌고요. 그 코어 내에서는 vCenter를 몇개 쓰고 이런 것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에서는 자유롭게 vCenter와 VSphere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vCenter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지원하기 위한 저희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기본적인 서포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매가 단순화된 구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코어 라이센스 기반이고요. 그리고 구독 베이스이기 때문에 1년, 3년, 5년 이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기존 환경에 대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거 정책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소켓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의 라이센스였다면 지금은 이제 코어 단위로 바뀌었고요. 그 대신 이제 소켓당 코어의 미니멈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6코어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CPU가 소켓당 12코어였다 그러면 미니멈 내셔야 되는 금액은 16코어입니다. 그래서 16코어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이제 코어당 내시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2소켓 서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당 12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6, 16 미니멈이기 때문에 소켓당 32코어에 대한 라이센스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퍼페추얼 라이센스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GIT 영업분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